먼저 두 분 감독님의 그 인사 말씀 좀 받겠습니다. 이상희 감독님 먼저 전주 관객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화가 분노란 영화로 6년 지난 만에 이 진작을 받고 이 전주에 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6년 만에 이렇게 관객들의 앞으로 나오는 것도 6년 만이니까 긴장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경표 촬영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관객분들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장갑 끼고 이래야 돼서 미리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태프분들이 가서 마이크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이용하는 유명한 원작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유랑의 달이라는 동명의 소설이고 상도 일본에서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았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この小説は日本で本屋大賞という本屋さんの全国の本屋さんたちが選ぶ、まあ、結構有名な賞を受賞したんですけど、まあ、その前に僕は読んで、なんていうのかな、このサラサとフミという2人の、人間関係というか、例えば簡単性愛の関わりがない恋愛とか友情とかそういった何かこう言葉では定義できない2人だけの関係、その強いつながりに非常に心が惹かれた、そのまあちょっと偶話的なほど、まあ、美しさもあるので、まあ、そういった部分に惹かれながらも、でもそれが片一方で何て言うのかな、こう世の中というか社会の人々にとっては2人の関係が美しければ美しいほど何かこう脅威に移るというか、そういったジレンマにまあ、そういったジレンマを抱えている物語が非常に映画的な題材だと思って惹かれました。네, 이 원작 소설은 일본에서 그 서점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각 서점에서 직접 뽑은 그런 상을, 서점대상이라는 상을 수상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이전에, 그 상을 수상하기 전에 이전에 이 작품을 읽고 그 사라사와 후미의 관계, 그러니까 성애가 개입되지 않는 그런 연애라든지 우정이라든지 그러한 말로 정의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아주 그 깊은 인연과 그 관계에서 마치 우와 같은 관계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두 사람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시각이잖아요. 그런 관계 안에서 그런 속에서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영화 굉장히 영화적인 좋은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가장 첫 번째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일 감독님과 홍경표 촬영 감독님 만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같이 공동 작업을 했을까? 이걸 궁금할 텐데요. 홍경표 감독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네, 우선 뭐 이상일 감독님은 제가 기생충 촬영 때 전주 세트장에서 찍을 때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분노라는 영화에 되게 좋아했었고 팬이어서 인사를 하고 우선 지냈는데,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을 통해서 이상일 감독님이 유랑의 달이라는 작품을 같이 해보지 않을까 하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일 감독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僕はそうですね、韓国のカメラマンの、も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僕が韓国映画で、あ、すごい映画だなって思う、ポン・ジュノさんや、本当にイ・チャンドンさんや、アンナ・ホン・ジンさんの、そうそうたる作品は全てホンさんがやられていて、いつか本当にこういう方と一緒に映画を作りたいっていう思いが、まあ多分
僕だけじゃなくて日本の監督誰もが思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ね。 それぐらいの憧れの存在でしたね。 저는 그 한국의 영화를 보면서 차이영 감독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정말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했던 뭐 봉준호 감독, 이창동 감독, 나홍진 감독 이런 감독 이런 이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를 다 또 홍준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셔서요 이분과는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꼭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런 생각은 일본의 감독이라면 누구나 다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외국 영화 좋아하는 팬들을 만나면요 그 이분들이 감독만 감독 배우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저기 영화를 보면은 촬영을 누가 했는지도 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만큼 한국 영화에 관심이 많은데요. 뭐 감독님들뿐만 아니라 촬영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영화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겠는데요. 네, 손 들어주시면은 네. 하나 이렇게 네 분 먼저 하시는 걸로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분들이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요. 네. 예, 질문 드리면 될까요? 예, 일단 영화 잘 봤고요. 제가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 이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일단 느꼈던 점이 이해받기 어려운 관계긴 한데 그 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았나 특히나 그런 점이 많이 좀 조명되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가 있으신 걸까요? 例えば、前の彼氏、暴力的とか、そういう成功も、僕は普通にそれを警察に報告することだと思います。でも、どうしてそれを理解しようと思ったり、どうしてその、踏みに与えられた環境とか、その、店の前になんか書かれた落書きとか、 そしてなんか 2人がいつもなんか成人になっても逃げる、そういう場が僕はちょっと過酷すぎ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逃げる場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はい、そうです。過酷。いや、多分こう我々の目には簡単には 触れないところでも現実にあってもおかしくはないシチュエーションだと僕は感じているんですけど。 우리 눈에는 그렇게 굉장히 간단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실에서는 충분히 저는 일어날 수 있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やっぱり例えばこの映画ではそこまで具体的には描いて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SNS とか、ネット社会で、やっぱり簡単に誰かが誰かを批判したり、中傷したり、何かこう追いやることっていうのは日々起きていることだし、やっぱりそれによってこう、例えばね、韓国の芸能人の人たちも、 何人か命を絶ってしまったりしている方も現実にはいるというか、そういった現実も踏まえて考えた時に、決してこう特別過酷なのかなというか、もちろん過酷なんですけど、それが全くありえない映画の中だけの架空の状況だとはちょっと思ってはいないですね。
이 영화에서는 아주 그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을 보면 SNS라든지 그런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비난을 하고 심각하게 비난을 하잖아요.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도 몇 분도 그런 상황 안에 계시다가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진 분도 계신 그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가혹하기는 하지만 아주 가공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요. 영화가 그 계속 그 행복했던 어떤 순간과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계속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상황들이 좀 더 그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전날에 소설을 한번 읽고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영화 정개상으로 나왔었던 그 사라사가 료의 머리를 전등으로 친 후에 그 이후에 화면이 완벽하게 전환이 되면서 사라사가 후미의 옆집으로 이사를 완료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간의 장면이 소설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장면을 촬영을 했는지 혹시 촬영을 하셨는데 그 장면이 그 시간 관계상 잘린 건지 만약에 잘린 것이라면 그게 감독판이나 후에 이후에 혹시 VOD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추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撮影はしてます。あの傷だらけになった彼女が、出社する会社に行って、例えば店長と話をする、店長が相談に乗ってくれるというようなシーンは撮影はしてますけど、編集上切っているのは、まあ、別に時間の関係上って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まあ、時間の関係性だけではないと。일단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뜩 상처 입은 얼굴로 그 가게에 가서 회사에 가가지고 점장이랑 만나서 점장이 안 좋은 상황이면 내가 상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장면까지 다 찍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전시장에서 들어오는 게 그게 시간상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말고 맞은다음에이제료가후미와사라사가있는가게로찾아오잖아요그래서료가문을두드리면서앞에서기다리는장면이있는데혹시그부분은그부분은촬영안하고있습니다 너무디테일하게뭐소설다외우시고장면을다잡아먹은것처럼보셨는데요그세번째분하기전에제가공병혁감독님께한또한여쭙겠습니다시나리오를받으시고그제안을받으셨을때그이영화에서가장중요한어떤영화적인컨셉촬영의컨셉은뭐라고생각하시고같이의논하시고작업하셨는지그런얘기를간단하게해줄수있을까요와여랑의달어떤큰전체적인영화컨셉을얘기한건없고요그유랑의달인물에대해서그다음좀더그캐릭터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인물을좀더자세히보여주는느낌그런것들그다음에공간에대한것들은컨셉을잡은게아니라서로계속얘기해나가면서작업을했던것같습니다제가느끼기에는영화가그상당히불안한사람들의심리를이렇게보여주고있으면서도뭐라그럴까요이렇게멜로드라마스럽기보다는약간누아르같은느낌의콘트라스트가강한그런분들이있어서인상적으로봤기때문에여쭤봤습니다네하시겠습니까네영화잘봤습니다그두가지여쭤보고싶은데요첫번째는음악이너무좋았어가지고음악감독님이름이좀궁금하고그리고두번째는그빨간머리앤이나왔잖아요혹시그빨간머리소설을읽지않아서거의나왔는지잘모르겠지만그빨간머리앤책이나온이유랑그리고처음에그사라사가근해에서그책을읽었던장면이있었는데소모페이지아그그페이지의그내용이어떤거였는지궁금합니다빨간책됐습니다아네그리고에드워드 알렌 포시집도계속나오죠그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프랑코 데 프랑코 데 소아테 소노 쿤 아타게 노 야노 미테루 욘데루 하면 아르 마스케도 소노 토키 사라사가 욘데 있다 페이지가 ページはね、子供の、サラサの役をやってくれたの白鳥さんって女の子なんですけど、彼女が本がものすごく好きな子で、赤毛のアンを何度も撮影前に読んで、彼女がじゃあ僕と話して自分が好きだった場面を何か所か上げてくださいっていう話をしたそのうちの一つがあのシーン、あの箇所、ページ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音楽は原まりひこさんという方で、原まりひこ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これでやってこと일단그어떤장면을읽을것있었냐하면은그시라토리그아역맡은배우가이제시라토리라는 배우인데요그책을원래도굉장히좋아하고그래서촬영전부터빨간머리앤을몇번이나더읽었어요그래서그촬영을할때자기가좋아하는장면펴서읽으라고해서아역이좋아하는페이지를읽었습니다손드신뒤에손드신분예맨뒤에분먼저계십니다영화너무잘봤고요이번에그배우들히로세스즈랑마치자카토리랑같은정말좋은배우들이왔었는데좋은배우들이영화에나왔는데전체적으로다약간감정을누르면서하는연기들을많이한것같아요그래서오히려더좋았었는데그배우들클로즈업하는장면들이되게많이나왔었는데그런장면들을많이넣은이유가있을지물어보고싶었습니다영화 GV 라는게참금방영화를보고나서이렇게되게여운도있고생각도많은데뭐질문을던지기에아마참좀힘드시리라생각합니다영화를지금곱씹어서생각해보고그런생각할여유를줘야되는데끝나자마자바로지금뭘질문을하겠고만드는것자체가되게좀여유가없고근데뭐이해하겠습니다클로즈업을많이한것보다는인물을따라서인물의어떤대사가많다기보다그인물의감정들을표현하는데서그의눈빛이나이런거를잡기위해서노력을기울였어요그거는영화하기전에도감독님하고예를들어문나이트뭐이런영화를뭐레퍼런스는아니지만그래도이렇게한보고그런느낌들그리고프랑스영화제목까먹은게그런영화들이클로즈업들이많이나오는영화를보면서이렇게인물을좀더내면을보여주기위해서클로즈업들을좀많이사용한것같습니다그방문이하고이야기했던것전했던것은그눈동자의감정이나오도록찍어주시면좋습니다최고입니다 그러니까배우들도대사라그것만아니라눈동자내자기의뭐라할까그막아노고고노난테스가네막갈등같은것이눈동자에나오도록노력했고그것을보신홍감독님이점점배우에가까이가기시작했습니다그영화에서두가족이나오는데요류의가족과류는상당히이제폭력적이고이런데가정은상당히화목한가정으로보이고요상대적으로쿠미의또가족은어머니상당히냉정하고나무도뽑아버리고그렇게설정이돼있잖아요그대비가근데쿠미는상당히또여린사람이고상처받은사람이고그런그들의배경을설정하신그이유랄까요그런것들을좀설명해주시면좋고맙겠습니다뭐
量に関しては僕はものすごくあのなんていうのかな、人間臭い、人間臭いってわかります？人間臭い、一番この、もしかしたらこの一番この映画の中で一番人間臭い人物で、こうなんていうのかな、もしかしたらあの僕や見てる人たちにも近い、もちろんあれだけの暴力をするっていうのは共感もしないしできないですけど、何かこうものすごくこう傷つくことを恐れている今の自分たちに非常に近い人物だと捉えています。まずは노래 아 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뭐랄까요? 그럼 일본어로 이제 인간 구사 인간 냄새 난다, 지나치게 인간 냄새가 난다 예, 그런 사람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 인간 어쩌면 굉장히 어쩌면 우리랑 가장 비슷한 인간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렇게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で、まああのフミに関してはこうなんていうか、まあこれ逆真逆のようですけど、結局あのフミもリョウももしかしたらサラザも共通しているのはやっぱりこう母性の欠如というか、何かこう一番こう人として与えられるべき栄養をあの与えら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人たちの物語でもある。후미는 또 성격상으로는 정반대기는 한데요. 근데 후미도 료도 어쩌면 사라사도 어떻게 보면 모성의 결핍이라고 할까요?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어떤 그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 생각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그 앞에 분 먼저 하시고요. 그 하시고.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제 마츠 사카 토시랑 히로다 슈스 배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둘이 캐스팅돼서 영화를 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했고, 와서 보고 너무 행복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은 이제 배우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혹시 촬영하시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또 원작 소설도 다 읽었는데 원작에서는 사실 이제 그 폭력을 저지른 남자친구 쪽에서 경찰에서 격리도 되고 좀 많은 그런 일들이 더 있는데, 이런 걸 영화화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영화에서는 자르시고 막 그렇게 영화로 바꿀, 원작 소설이 있는 걸 영화할 때 어떻게 뭐 해야 할지 문장이 정리가 안 돼서. 네네, 전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多分ね、原作のとの比較をしたければ、小説多分もう覚えるぐらい読まれた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あと映画を5回ぐらい見て比較したら意図が分かっ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5回ぐらい見てくれたら、なぜ必要なところと必要じゃないところ、あるいは変更したところがなぜ変更したのかっていう意図が少しは伝わるかもしれない。원작하고 비교해서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한 다섯 번 정도 보시면 왜 이 영화 그 장면은 필요가 없었을까, 왜 이 장면은 필요가 한가, 그리고 왜 그 부분은 변형을 했을까를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영화 다섯 번 정도 보시면요. 1つ 大事にしてたのは映像なので やっぱりこう言葉やアクションだけじゃなく 何 かイメージとして何て言うんですかね、2人の関係をこう表すイメージとして何かモチーフが欲しいってことはずっと考えていまして、
まあ、そこで、まあ、ある種見つけたのが、まあ、水の存在なんですよね。だから水っていうものが2人をこうつなぎもするし、いつも2人の何かこう記憶の何かこう装置というか、だからまあ原作だと実はあの子供のサラサとあのフミが捕まるところは動物園なんですけど、それを湖に帰っているし、あの常に2人が橋を渡る時にも雨が降るし、水が川には流れているし、フミの働いている場所のすぐそばには川がある。だから彼女はその水の流れにこう導かれるようにフミのところに到着している。まあそういう感じで常にどこか水の存在を映像の中で、モチーフとして、これはもう原作にはないことなので、そこでは意識しました。또 중요 굉장히 제가 영향을 하면서 중요시했던 것은, 이것은 영상이라서요. 예, 글이 아니라 영상이기 때문에 말이나 액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둘 사람의 둘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 이미지로서, 그 이미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라는 존재입니다. 예. 물은 두 사람을 연결해준 장치이기도 하고 기억의 장치이기도 하니, 두 사람이 기억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두 사람이 이제 경찰한테 잡히는 장면이 동물원인데요. 그래서 그 물이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모티브를 위해서 제가 또 호수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다 보면 원작에는 없는 물이 나오는 장면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미 카페 바로 옆에도, 후미가 일하는 곳 바로 옆에도 강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설아사는 자기도 모르게 물의 강의 흐름에 따라, 물의 흐름에 따라 와보면 거기에 후미가 있었다. 어떤 그런 것으로 굉장히 중요시하게 물을 장치해 두었습니다. 네. 어제도 대화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물의 이미지를 감독님 되게 중요시하셨고, 유경철 감독님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 영화를 찍을 때 고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홍경필 촬영 감독님 어떤 그 뭐 곡성의 안개 같은 이미지, 기생충에 흘러내려온 물, 이런 걸 아주 탁월하게 잡아내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에도 어떤 어둡고 탁한 이미지의 물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주제 넘게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아,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의 소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비난할 관객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서 찍으실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을 것 같은데, 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한 어떤 선택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例えばどんな議論があって、どういうふうに今質問された方なら答えますかね。아,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어떤 과연 어떤 논란이고 그렇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이제 한 번 상영을 했는데, 한 번 상영을 하고 나서 트위터 같은 데 비난글 같은 게 되게 많단 말이죠. 소재가 아무래도 소재다 보니까 되게 비판하고 뭐 심지어 넘어서 테러까지 할그런것도걱정이되는데 그런것들을고려하시고찍으셔있는선택들이있는지그런게좀궁금해요. 아예고려를안하셨는지뭐그런거まああのこの映画自体のまあテーマの一つがまあ真実と事実の違いというか、まあやっぱりあの当事者、あの何事もその実際にあのの当事者ですよね、とあの周りからその当事者を眺める人たちの目線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もう決定的な違いがあると思っていて、じゃあこの2人の関係性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あの冒頭に言葉では説明できないって言いましたけど、あの2人にしか分からない関係だし、それをあの例えばじゃ あ, あの 幼児性愛と捉えるのか、あのあるいはそういった何か性別とか年齢とか
あるいはもう全ての人種とか何かいろんなものを超えて一人の人間と人間としての何か関係が芽生えたとして取るかは、やっぱりその見る人の常識、見る人が何を常識として捉えているか、あるいはそのじゃあ自分のただも考えている常識っていうのが正しいのかどうか、そういったことが問われる、観客一人一人に問われる作品だと思ってます。이영화의그테마중에하나가진실과사실의차이진실의무엇이고사실의무엇일까진실과사실의차이이고요그리고당사자들의당사자의얘기잖아요근데그당사자를둘러싼주변의시선들이각자마다다르고그리고그하지만둘은정말둘사이만알수있는도저히말로는설명할수없는제가모두에게얘기를말씀드렸지만요도저히말로는설명을할수없는둘사이만의어떤둘만이아는예어떤감정들이있을거고요그런데어떤우리가이런사회안에서성별이라든지뭐인종이라든지그런모든그것들을다떠나서이작품을어떻게인식하실것인지그것들은또관객들의몫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관객들에게남겨주는거라고생각을하는거고요그리고과연내가생각하는것들이다아예그렇습니다네뭐각자의판단이있을것같고요그리고또영화뭐모두를만족시키는저품이나이런건없다고생각합니다그각자의의견들을가져주시면좋을것같고요마지막한분정도만더질문받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저뒤에계신분먼저하시겠습니까예잘봤습니다 그사실이제현실을보면이제사회에굉장히자극적인뉴스도막과식성뉴스도많은데그에반해서어떤사회정의라든가집단지성이라든가이런것도동등하게있다고생각하는데그거에대해서이영화는조금비약적으로나타내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고두번째질문은만약에물론설아사가호미를자발적으로따라가긴했지만만약에조금성적으로유리를했다거나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이영화를똑같은감정으로사람들이 느낄수있을까그거에대해서감독님의생각궁금합니다それは次元の違う話だと思いますけどね。그건차원이다른얘기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렇죠완전히다른방향이죠영화가담고자하는얘기랑또전혀다른장르영화되겠죠예소소이타세테키나아르이와보력っていうのを肯定しているわけでは全くないし、そのそういうことがこうあったとしたらっていうその過程があまり意味をなさない映画のつもりではいますね。그런성적인폭력을절대로긍정하는것이전혀아닙니다절대로긍정하지않습니다그런것이있었다는어떤가설자체가여기서는예예말이안된다고예뭐가설을막쓸때가설그そのものがこの映画には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当てはまらない그런것이있다는그가설자체가이영화에는맞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들어맞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더 얘기를 뭐 나누면 좋겠지만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또 보신 것들을 또 바로 해답을 얻기보다는 좀 생각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도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감독님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먼 곳까지 와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시간 반 마지막까지 신이 들어가는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 함께 해주셔서